이건 뭐 갈록이라고 하기도 하고죠. 기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돌아올 기자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기록을 말할 때도 있다 이거죠. 기록격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목격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황하다 이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전록을 이야기할 때. 하여튼 록격은 뭡니까? 대죠, 그죠? 대. 욕대 다음에 뭡니까? 이 관, 그죠? 관. 지지가, 그죠? 관왕. 왕은 이거는 뭡니까? 그죠? 왕지지는 이거는 양인이죠, 그죠? 이거는 양인을 까는 것이고. 이놈이 바로 어떻습니까? 관왕할 때, 그죠? 왕을 넣으면 이걸 바로 근록객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록객. 근록객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음양이 기착되는데 을이묘를 보면, 그죠? 개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일주는, 그죠? 이렇게 음일주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이 되더라도 이것은 꽃이 없단 말이에요. 꽃이. 꽃이 없는 행국이라. 그렇죠? 개수가 뭐를 봐도요, 그죠? 자를 봐도 이 꽃이가 없는 경우다.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미 해를 받뿌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록인데, 이게 꽃나무가 있다, 이거죠. 갑목이 화려하게 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식신이, 그죠? 식신이 살짝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음일주하고, 그죠? 음일주하고, 양일주가 다르다, 이 말이죠. 양일주는 이렇게 병화가 있는데, 그지? 임목이 딱 있으면, 그죠? 여기. 아니죠. 갑목이, 그죠? 이게 갑목이 이렇게 되면 인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는 아주 열매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열매다, 이 말이야. 이 병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그죠? 꽃과 같다, 이 말이야. 이 록은 양간일 때는 이것이 꽃과 열매에 해당되니까 반드시 결실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또 어디로 따라가 버립니까? 그죠? 불로 자꾸 따라가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양간과 어떻습니까? 그죠? 그 12포태로 관궁이기 때문에 관이라는 건 배설과 같아서, 이건 배설과 같다. 이런 배설과 같아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대가와 보상을 충분히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일간하고, 그죠? 음일간을 구분해서 쓰란 말이야. 양일간과, 그죠? 음일간을,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음일간이 확실히 어떻습니까? 식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꽃열매가 있단 말이야. 꽃과 열매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상막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음은 거의 과일과 열매가 없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음지의 나무가 된다. 이런 경우 음지의 나무다. 음지의 나무가 된다. 음지의, 그렇죠? 나무가 된다. 그 뭐 기록, 전록 다 쓰니까 관이 있는 곳이니까, 그죠? 배설의 의미가 된다. 이거는 또 첫째 뭡니까? 장남, 장녀를 뜻한다. 남자면 장남, 여자면 장녀.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그, 저, 비견이 있기 때문에 뭐를 칩니까? 그렇죠? 죄를 치버린단 말이에요. 죄를. 이 아버지가, 그죠? 부성이 부실해 질 수 있다. 부성 부실. 그렇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수성가. 그렇죠? 자기 혼자 이렇게 일가를 이루어야 한다. 근데 이게 약해질 수도 있단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 이 관지지지만은 알았죠? 약해질 때는 이거를 비금 내지는, 알았죠? 비금 내지는 뭐를 써야 됩니까? 그죠? 인수를, 그죠? 인수를 뭐로 써야 됩니까? 용신으로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야. 살살 하면서 해봅시다. 여하튼, 근록이라는 것은, 그죠? 신약하면 길작용이 있는데, 신강하면 더 안 좋아지죠, 그죠? 용신적 의미에서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일간은 좌오묘유의 왕궁에 있기 때문에, 왕궁에, 좌오묘유에 걸리면, 알았죠? 좌오묘유에 걸리면, 이거는 슬기처가 없다. 방금 했죠? 꽃열매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양일간은 여러분 꽃 열매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걸록객의 구성요소는 형충파가 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걸록객일이 록격으로 와 있는데 형충이 와버리면 곤란하다. 그 이빨이 흔들리는 것과 같단 말이야. 여기 갑목이 있는데 인이 있는데 밑에 어떻습니까? 원숭이 신자 깔고 앉아버리면 이 록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죠? 이런 현상은 첫째 뭐가 일어납니까? 형도 발생하고 충도 발생하니까 원앙한 여든가. 멀리 어떻습니까? 원행의 직업을 갑니다. 원행. 그죠? 역마가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큰 재조가 됩니다. 왕래가 여러분 위에 어떻습니까? 삼양 삼음이 왔다 갔다니까 재조를 해도 어떻습니까? 큰 공식적인 단지가 왔다 갔다. 알았죠? 이 내 보따리가 어떻습니까? 관직이 와가지고 나의 어떻습니까? 식상을 갖다가, 그죠? 병화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이 나의 밥그릇과 어떻습니까? 몸체가 흔들린다. 밥그릇과 나의 몸체가, 그죠? 흔들린다. 이 밥그릇은 죽 속에 있는 병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인중의 간목이다 이거죠. 이 경금이 와가 두드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행을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마누라와 동주 모한단 말이야. 나의 육신과 마누라는 신자진 계열인데 나는 인호술 계열을 가니까, 그렇죠? 그 형태와 용모가 달라진다 이거죠. 이 제조를 해도 있죠. 물성을 크게 바꾸는 거 알았죠? 물성을 크게 바꾸는 거 알았죠? 크게 바꾼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래 분주하단 말이야. 분주하고, 그렇죠? 이 격이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걸록격이, 그죠? 아울러 신자진 속에 인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이미 인중에 병화를 때리니까, 밥그릇이 덜렁거리더라,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어떻습니까? 밥을 했는데, 저녁에 결제 맞추러 가니까, 결제가 어떻소? 잘 안 된다. 근데 요런데, 그죠? 오가 하나 더 있으면, 이때는 활발하단 말이야. 제조행위가 이때는 활발해진다,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상관이죠, 그죠?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물이, 군집승이 닦아가 식신을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요 놈을 딱 잡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요런 게 없다 했을 때, 오가 없을 때 이 근록객에서 왔다 갔다, 그죠? 이렇게 제조, 물성이 크고, 또 이거는 뭡니까? 수술, 그죠? 조정, 그죠? 형벌, 그죠? 의약, 이렇게. 이런 게 여러분 다 걸립니다. 법무, 사법, 전부 다 걸리죠. 그죠? 요 놈도 어떻습니까? 조직인데 국가조직. 알았죠? 국가조직 하여봅니다. 국가조직 하여보는데 파견직이나, 그죠? 어떤 멀리 원행 가는, 그죠? 원행 파견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형살로 꼬여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격이 파여지니까 그냥 이렇게 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뭐하단 말이야. 항상 이런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따라가줘야 되겠습니까? 여기 무토도 하나쯤 있고, 그죠? 이렇게 가보 이리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 바른 재물이단 말이야. 그렇죠? 비급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병도 들었고 오 속에 병정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는 록객이라도 이거는 가색이 돼가 합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염상격이 되었죠. 이렇게가 여러분 여기 만약에 병일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었고요? 이게 바로 염상격이다 말이에요. 알았죠? 온태 불바다다 말이에요. 이런 걸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병격대는 방금 이렇게 여러분 감목이 있는데도 인이 와가 신이 쉬버리면 이 사람은 첫째 어떻습니까? 간직을 들고 왔다 갔다. 그렇죠? 밥그릇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도, 그죠? 은행에서 받아야 된다. 그런 격으로서의 어떻습니까? 허물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정록의 아름다움에 흠집이 강해진 현상이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그죠? 방금 이런 사람은 뭔가 두견 신족이죠. 두견 신족이니까, 그죠? 뭔가 어깨 부분에, 그죠? 흉터 자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부터 배 사이에 몸에 칼을 대어 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로격이 너무 세면 알았죠? 이런 경우 이제 로격이 너무 세단 말이야. 이렇게 로격이 너무 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엄착되어 있고 이것이 뭡니까? 엄지의 나무이단 말이야. 엄지의 나무에는 뭐예요? 양광이 비쳐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뭐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 사주 전체에 뭐를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야. 불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야. 금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야. 토도 용납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의 여러분 뭡니까? 이게. 그죠? 제일 타격을 1번 받는 게 관직이 박살나버린다. 여기서. 그렇죠?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화국을 피워내는데 요건 좀 덜하겠죠. 그죠? 완전한 어떻습니까? 인수조차, 그죠? 다 빨아먹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식상도 어떻습니까? 그죠? 너무 그죠? 조혈증이 걸리고. 흙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무에 흙이 파괴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요? 관과 재와, 그죠? 뭐가요? 식상조차. 알았죠? 식상조차. 그렇죠? 다 파국이 되니까, 이는 산몰시킨단 말이야. 너무 전황해가지고 저렇게 되면 삼반불이 돼가지고 고집이 너무 세다. 삼반불. 알았죠? 삼반불이. 이 기본에 되어진, 그죠? 이 삼반불이 돼가지고, 이 삼반불은 뭡니까? 식상과, 그렇죠? 식상과 간과 재를 다 때려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최고다. 이래.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다. 너무 이래도 이거 골 아픈 사람이죠. 그죠? 절대 다른 사람과 여러분 더불어 못 산단 말이야. 그래, 이 여자가 저리 되면 어떻습니까? 혼자 살 공산이 많죠? 남편의 씨앗이 여기에 들어오지지가 않는다. 남편의 씨앗이.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 유념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록격이 되더라도 이렇게 어지처가 변모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록격이 여러분 변모되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두삼이냐, 그죠? 첫판이 좋느냐, 기회가 좋느냐를 구분해 봐야 됩니다. 자, 록격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을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신, 신유. 그쵸? 신유. 그쵸? 을미 이렇게 되어 있.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요런 경우는 여러분, 여기 록격이 안 민단 말이야. 그야말로 금태가 신자진,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의 어떻습니까? 그죠? 사유축의 이런 길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미신유는 귀신삼합으로서 귀때라 했죠. 귀때. 귀수단 말이야. 우리 아시안 게임할 때 귀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선수단이단 말이야. 선수단. 그리고 이게 임원이단 말이야. 임원. 알았죠? 이게 선수단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신유술보다, 알았죠? 이렇게 신유술의 방압보다, 알았죠? 귀신삼합되니 이게 겁난단 말이야. 일단 여름을 닫고, 그죠? 이거는 여름을 어떻습니까? 클로징 시킨단 말이야. 여름을 클로징 시킨다. 여름을 클로징 시키고 가을을 본격적으로 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주가 차갑지 않습니까? 그죠? 금과 뭐예요? 그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금생수 하니까 이놈은 잘 자라날 수는 있는 여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퇴지다 말이에요. 절퇴지. 그렇죠? 어렸어서는 이거 망고 그죠? 안 되다가, 그죠? 여기 뭡니까? 이미, 그죠? 해묘미로 가버린다 말이에요. 목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록격이 된단 말이에요. 시 지지 록격이 되니까. 이거는 초판에는 많이 꺾였다가, 그죠? 후반부에 좋아진다는 느낌이 됩니다. 여기 기록이 됩니다. 아주 여기 기록이라 되어 있죠. 그죠? 록이 뒤에서 돌아와가지고 록격을 취하고 있으니, 이거 기록격으로 보여지며. 자, 이게 일단 어떻습니까? 신약이죠. 그죠? 온만 가지의 가지가 뻗어나는데 도끼를 맞은 나무단 말이야. 전부 이리 지리 멸렬되어진 나무에 생기를 도끼한단 말이야. 이게 해운이 왔을 때는 완전한 어떻습니까? 그죠? 마누라도 바뀌었어. 알았죠? 뭐가 돼버립니까? 나의 후원처가 된다. 이런 경우는 뭐요? 마누라가 바뀌었어. 그죠? 교육계나. 알았죠? 교육계. 그렇죠?
아예 이 간직을 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교육 또는 어떻습니까? 의약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토끼 묘자, 다규자 어떻습니까? 개술자 이 3자는요 의약에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미용 이런 거 알았죠? 그러니까 의료와 의약과 미용에 관계된다 이 말이 다규자는 알았죠? 여기 또 있죠, 그죠? 여기 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것이 뭡니까? 교육계, 의료계, 의학계 알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죠? 아주 초판에는 어떻습니까? 반 박살 났다가 그죠? 신약의 절태지로서 인생의 전반부에는 알았죠? 인생의 전반부는 완전히 박살 났는데 인생의 후반부에 지구력이 좋더라는 지구력 알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지속하는 힘이 엄청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어떤 운상에서 그죠? 해자축의 의미가 올 때 이 어떻습니까? 그죠? 벌목은 상당한 세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거와 반대로 이제 이 록이 앞쪽에 용두사미의 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초판에 막 완전히 주 터졌다가 뒤판에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병이 일이 있는데 그죠? 신의 일주인데 기록을 띄었다가 알았죠. 이렇게 됐다가 뒤로 갈수록 그죠? 힘이 빠지죠. 이건 용두삼이다 말이야. 이 보세요. 이 뱀사가 어떻습니까? 록객이죠, 그죠? 이 록을 띠다가 알았죠? 록을 띠다가 어찌 됩니까? 사신수 해가지고 자꾸 병화를 끈다 말이야. 사축 합금 돼가지고 그죠? 또 금으로 가버리고 수로 놀아버리고 사주의 전반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그죠? 이분이 전반부에서는 록구로 놀다가 그렇죠? 그 기술이, 그죠? 망가지였으며, 조언 어떻습니까? 그죠? 마누라에, 그죠? 이런 게 다가 있고, 자식도 좋았단 말이야. 근데 자식은 이제, 욕에 들어오는데, 이놈이, 그죠? 본격적인 역할을 해봐. 그죠? 이게 퇴색되어버린단 말이야. 불화로서의 의미보다는, 사신 이래가지고, 형을 받아서 상처와 아픔을 남기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와 축이 합금되어서 그죠? 이거는 변색돼 간단 말이야. 그렇게 요게 록지에 있던 뱀이가 갑자기 가을 원숭이를 만나서 뜯기고 뺏기고 그죠? 망신한단 말이야. 이놈이 망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유축이라는 합의 의미에서 그죠? 사유축은 항상 어디를 경계로 합니까? 나는 죽어도 금이다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산은 뭐를요? 여기 있던 신유술의 국에서, 그죠? 갑자기 일하는 거라. 여기 있던 경금이, 그죠? 신을 딱 보니까, 아이고, 형님 반갑소. 이리 됐단 말이야. 이때 뱀이가 여기서 기 나가면, 그죠? 망신한단 말이야. 망신. 알았죠? 망신살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자체도 말이죠. 당육자 이 자체도 신에서 망신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요 놈도 여기서 망신한단 말이야. 산은 어디 있어요, 또? 진사, 그죠? 이 천라지망에서 뱀산은 망신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고적이고, 그죠? 개화론적으로 봤을 때, 다규자도 신에서 망신한단 말이야. 알았죠? 이놈도 여기 망신에 걸린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 뭐든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배우자 우선의, 그죠? 자리 지킴을 가야 돼. 다 빨리 들어와가 두 개 다 망신한단 말이야. 우리가 망신사를 볼 때 이거 하나만 보지 마세요. 알았죠? 이 뱀이가 딱 있다가 사중에 경금이, 아이고, 우리 형님 기반처다. 지지단 말이야. 지지 경금이 어떻습니까? 녹지에 오르니까, 그렇죠? 바로 기 나간단 말이야. 기 나가니까 이 뱀사라는 옷이, 이게 경금을 이리 가차한 뱀이단 말이야. 이 뱀사가, 알았죠? 뱀이가 이 경금을 감춰 있다가 인마가 이 뱀이의 옷을 찢고 나간단 말이야. 옷을 찢고 나간단 말이야. 뱀이 옷을 찢고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뱀이는 흐물도 없이 쇠지에 들어간단 말이야. 쇠지. 쇠, 병지에 들어간단 말이야. 병지. 알았죠? 그러니까 병지와 어떻습니까? 그죠? 망신살은 같이 간다를 알아야 돼. 알았죠? 병지와 망신살은 12,
신설해서 어떻습니까? 그죠? 시비 운송조로 보고 신